유튜브 노움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네. 저희 앞 시간까지 고대사까지 저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중세사. 그래서 고려 왕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고려부터는 그래도 앞에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더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기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에 근거해서 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조선사가 무조건 제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조선이 기록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기록에 근거해서 낸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공부 양이랑 여러분이 없는 점수를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잖아. 가성비. 그러니까 가성비 정말 높은 게 사실은 발해예요. 그러니까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은 엄청 적은데 제법 출제가 많이 되거든. 근데 발해사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발해사가 기록이 너무 없어. 기록이 너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출제할 때 여러 가지 이전의 상황상 여러 가지 이전의 기록을 보면 그때도 그러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절대 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기록만 근거해서 시험을 낼 수 있는 거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고려 조선사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자, 고려사 들어가기 전에 고려사의 특징부터 좀 잠깐 얘기해 볼게요. 고려사는 일단 이게 제가 지금 전체 개관을 할 건데 원래 역사는 시간의 과목이잖아. 그리고 역사의 기본은 근현대사만 좀 예외인데 근현대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근데 역사는 기본적으로 100년 단위야. 100년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정리하고 특정한 시대를 규정할 때 100년 단위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실제 세계사도 마찬가지야. 세계사도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3세기 그러면 뭐 몽골의 시대다. 그러면 14세기 그러면 르네상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5세기 그러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그리고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새로운 불이 붙는 거야. 그러면서 유럽사회는 이제 격동기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15세기 그러면 15세기 16세기 넘어갈 때 뭐 신앙로의 개척, 17세기 그러면 절대왕정, 18세기 그러면 시민혁명, 18세기에서 19세기는 산업혁명, 됐죠? 19세기에서 20세기 초는 제국주의의 등장.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계사도 100년 단위, 100년 단위, 100년 단위 이렇게 특징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할 때 고려사만 예외적으로 100년 단위를 하지 않고 뭘로 정리할 거냐면 지배층으로 정리할 거예요. 지배층으로 기준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려사도 물론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왕 세우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고려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공무원 시험 출제랑 맞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렇게 할 거예요. 고대도 아까 제가 뭐 구구절절히 말은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바둑판을 보여드리면서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 근데 고려만 지배층 중심으로 할 거예요. 이게 공무원, 그러니까 한국사 출제랑 맞습니다. 되죠? 그래서 지배층을 먼저 세우고요. 여기에다가 국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근대 사회의 국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문제가 나오잖아요. 광개토대왕의 업적 또는 조선의 정조가 출제가 됐어. 그래서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인물사 문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사의 왕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간의 기준선이야. 왜 그러냐면 오늘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사는 기록이 없으면 문제를 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남아있는 모든 기록들이 어떻게 남아있다? 이 국왕을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요 사건들이 세종 13년, 문종 30년, 광종 8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왕때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왕은 정대사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의 기둥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를 먼저 정리하실 때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건 기둥을 똑바로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그러니까 너무 암기 집착하지 말고 디테일한 건 소록 놓치더라도 큰 기둥이 제일 중요합니다. 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지배계층 다섯 단계예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호족 됐죠? 자, 호족은 원래 뭐의 반대말이냐면 귀족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귀족이 중앙의 권력자, 중앙의 기득권 세력이라면 호족이라는 말은 토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 세력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에 대비되는 단어가 호족입니다. 되지? 그래서 고려라는 왕조는 우리가 앞에 통신라 말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데 이 호족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육두품 유학자들, 골품제 모순을 계속 비판했던 육두품, 그리고 이제 유학으로 무장했던 육두품 유학자들. 자, 이 사람들이 연대해서 만드는 나라가 고려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 바로 반신라 세력. 그러니까 천년의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라는 새로운 시대 주인공들입니다. 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지배계급은 그래서 호족이에요. 호족.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자, 호족에서 이제 문벌귀족 시대로 넘어가게 될 건데, 문벌귀족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사실은 요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는, 그리고 요 시대의 경계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종입니다. 성종. 그런데 이 성종은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국왕이 이런 묘를 달고 있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출제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런 묘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고대 왕들의 이름, 광개토대왕, 진흥왕 이런 건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시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의 국왕들의 이름은 뭐라 그러냐면 묘호라고 해요. 묘호. 그 묘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왕이 죽고 나면 왕가의 사당에 위패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묘라고 그래요. 종묘. 그러니까 종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가의 제사 지내는 사당이에요. 사당.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이 종묘에 특정 국왕이 죽고 나면 위패가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느냐? 왕의 보통 국왕의 공식 상이 3년이에요. 3년상. 그래서 3년상이 지나면 그러니까 왕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국장을 하고 그 사이에 묘를 준비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장을 하고 그리고 나면 3년.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특정 국왕의 위패가 왕가의 사당에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러면 위패가 들어가려면 이 위패에 이름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름.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종묘에 들어가는 위패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걸 묘호라고 불러요. 그러면 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왕의 공식상이 있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왕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왕조 실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추관을 중심으로 해서 왕조 실록이 편찬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명의 사관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 역사 그러니까 그 국왕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국무회의의 기록들, 뭐 상소들, 사건들, 그다음에 각 관청의 업무 일지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실록을 기록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고려 왕조 실록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조선 왕조 실록이야. 그런데 여러분 고려 왕조 실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 전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외란 때 소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전하는 건 조선왕조실록밖에 없죠. 그런데 500년이나 되는 왕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들과 제도와 기록을 이렇게 사실은 체계적으로 기록해놓은 기록물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그게 우리만의 유산이 아니고요. 세계 기록 문화 유산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1997년 세계 기록 문화 유산으로 지정을 했던 거예요. 되죠? 그럼 이 기록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그냥 여기 이제 기록이 본격적으로 작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업적을 생각해서 묘호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국왕의 묘호라는 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성자가 당연히 그냥 눈치로도 알겠죠. 아무리 한글 세대지만 이게 이룰 성자겠죠. 그러니까 이런 묘호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왕이 등장하면 일단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특정한 나라의 기본적인 제도의 틀이 완비됐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런 묘호를 다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성종은 나중에 뒤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성종을 두 명 배워요. 근데 둘이 되게 비슷해. 그래서 역사에서 평행이론이라는 얘기도 해요. 그죠? 근데 평행이론 또 얘기하면 얘기가 새끼로 빠지니까 생략할게요. 어쨌건 시험에 잘 나와. 어쨌건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종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제도의 완비. 이거는 그냥 이름으로도 눈치로도 알겠지. 그지? 그지? 근데 하나 정도 더 기억해 놓으면, 요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성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이게 크게 시대적으로 이게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성종 전까지가, 그러니까 성종이라는 묘를 달고 있는 사람 전까지가 초기가 되는 거야. 초기 사회. 그리고 성종 이후는 뭐가 되냐면 중기가 될 거예요. 이게 조선도 마찬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초기와 중기는 또 기준이 뭔가요? 뭐가 초기고 뭐가 중기인가요? 어?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초기예요? 이제 중기 되는 거야? 아니면 한 50년 정도 지나면 중기가 되는 거야? 어느 정도면 도대체 초기가 끝나는 거야? 아, 그건 뭘로 따지냐면 지배계층의 변동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고려를 예를 들면 성종 전까지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족들의 시대야. 됐죠? 그러나 성종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이 호족들이 중앙에 올라와서 중앙 귀족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의 시대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 고려시대 초기 귀족이 되게 특이해. 그래서 이 귀족은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문벌귀족이라고 불러. 됐죠? 그리고 문벌귀족이 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어쨌건 지배계층이 바뀌었잖아. 그죠? 그러면 조선은 어떠냐? 조선도 똑같습니다. 조선을 써볼게요. 자, 조선은 초기가 훈구예요. 15세기 조선건국의 주인공들, 다른 말로 관학파라고도 해요. 됐죠? 근데 조선은 뭐가 다르냐면 성종 이후에 바로 그 다음, 그러니까 사림, 사학파라고도 하는데 조선에도 이렇게 지배계층이 변동돼요. 근데 조선은 뭐가 다르냐면 호족에서 귀족은 이 사람들이 서울로 이사를 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의 서울이 개경이니까, 개성이니까 개성으로 이사 오면 돼. 근데 여기는 이사 와서 될 일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출발선부터가 근원적으로 아예 달라. 그래서 조선은 이게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냥 못 넘어가고 조선은 뭐가 다르냐면 중간에 대략 100년 정도 선비들이 피를 계속 흘릴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배울 거냐면 사화라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100년간 선비들이 피를 흘리고 나면 사림천하로 갈 거예요. 어쨌건 변화의 시작, 중기의 시작은 성종입니다. 됐죠? 시험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됐죠? 그냥 듣고 끝. 그런데 들어두면 나중에 전체 시대사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냥 듣고 끝이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제가 본반 수업할 때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막 던지면서 갈 거거든. 근데 그거를 다 받아 적거나 또는 집중해서 들어서 다 외우거나 절대 이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짝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한국사에서 진짜 최고 난이도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문제는 문제 형태가 진짜 복잡해. 그리고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 이런 문제는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3년에 한번 나오나 그러는 것 같아요.
한국사에서 최고 난이도라고 불리는 문제는 사실은 다 뭐냐면 낯선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제 이루어졌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한국사 문제는 한국사가 시간의 과목이기 때문에 이 발문이 기본이거든요. 됐죠? 그런데 사료를 딱 봤는데 진짜 처음 보는 거야. 띠용. 그냥 끝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외우면 뭐해. 일단 주어진 자료 자체를 처음 보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수많은 학습량과 암기량이 순간적으로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봤는데 모르는데 뭘. 됐죠? 그래서 한국사는 사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도 이런저런 자료도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이건 본반 수업을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 한국사만 그냥 붙잡으면 외워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을 버려야 된다고. 외우느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들어두라고. 그리고 그냥 눈으로 한번 봐두면 돼요. 그게 한국사는 되게 무서워. 그냥 들어둔 거 있죠? 그래서 딱 봤는데 어? 이거 들어봤다. 이러면 일단 무조건 정답의 60%는 접근한 거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도 그냥 봤는데 어? 이거 들었던 얘기야. 어? 이거 예전에 문제 풀 때 이 사료 한번 봤던 적이 있어. 그러면 일단 60% 정도는 해결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들어두란 얘기예요. 자, 와볼게요. 자, 그래서 성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문벌귀족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귀족이 뭔지는 설명했지. 그러면 문벌귀족만 해보면 문벌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단어 뜻 그대로 갈게요. 가문과 가문을 벌 그룹핑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문벌 귀족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핵심 키워드는 중첩된 혼인관계야. 그러니까 이들은 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벌 가문들 그러면 그냥 예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가문 그러면 경원이 씨, 이자연, 이자겸으로 대표되는 경원이 씨. 근데 이 경원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돼요. 다른 말로 인주이 씨라고도 합니다. 경원이 씨, 인주이 씨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요 동네가 어디냐면 인천입니다. 인천. 됐죠? 그래서 인천이 씨들. 자, 그 다음에 파평윤 씨. 이 파평윤 씨는 정말 대단한 가문이야. 이 땅을 천년을 지배한 가문이에요. 고려의 최고의 문벌귀족 가문이면서 조선 최고의 외척입니다. 되죠? 네, 그래서 파평윤 씨. 오늘날에 경기도 파주입니다. 파주. 됐죠? 그래서 고양시 위에 그 파주 문산 있잖아. 거기 파주. 자, 그 다음 그래서 윤관으로 대표되는 파평윤 씨. 그리고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경주김 씨. 경주김 씨 한번 말할 필요도 없죠. 원래 신라의 왕족들이잖아. 그죠? 자, 그리고 최충으로 대표되는 해주최 씨. 여기서 말하는 해주는 황해도 해주 얘기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문벌귀족 가문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는 거야. 왕실과. 그렇죠? 그래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요. 그럼 왕실과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으면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보통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 이거 외척이잖아. 왕가의 외척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끼리도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자신들끼리도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어. 여기 안 맺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자신들끼리 혼인관계를 맺어. 자, 질문. 여기 좀 봐요. 이 사람들 기득권 세력인데 이 그룹 어떻게 하면 망하겠어? 저거 어떻게 하면 망할 것 같아? 저 어떻게 하면 망할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엄청 잘 나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거야.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헤이! 하면 새, 죄송합니다. 새가 툭툭 막 떨어져. 근데 그래도 이런 말 들어봤어? 곤불 10년이야.
잘 나갈 때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지?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피면 지는 법이야.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잘 나가지만 좀 있으면 나도 이빨 빠진다고. 되죠? 근데 내가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노리는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힘 있을 때 옆을 챙겨놔야 돼. 내가 지금 이 친구들을 지켜주고 이 친구들과 함께하면 내가 나중에 이빨 빠졌을 때 이들이 나를 또 지켜줄 거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그들만의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저 어떻게 깨겠습니까? 못 깹니다. 못 깨요. 여러분 저 깨려면 나라 망해야 됩니다. 됐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이 그룹을 문벌 귀족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이야. 자 그래서 이 문벌 귀족은 특징이 호족 같은 경우에는 자 고구려 계승의식으로 국호를 고구려라고 지었던 고구려 고려 같은 말이야. 굉장히 자주적인 그룹이죠. 그런데 문벌 귀족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룹이에요. 여러분 이 보수라는 단어의 기본이 뭐죠? 보수가 무슨 뜻이야?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뭐 그거 빼고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상태가 매우 좋다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보수의 기본은 뭐냐면 이대로 쭉 됐죠? 이대로 쭉 가면 돼요. 아무 변화를 주지 않으면 돼. 왜?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IMF 때 신발 너무 옛날인데? 근데 대한민국의 IMF 터졌을 때 되게 유명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강남의 룸사롱에 소위 말하는 강남 룸사롱은 매 터졌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짱인 거야. 신발 뭐 IMF고 뭐 지랄이고 IMF 때 그 대한민국이 난리 났을 때도 강남의 룸사롱들은 매 터졌다고. 그리고 거기서 가진 자들이 건배할 때 이건 뭐 신문기사에도 많이 났던 얘기예요. 많이 했던 그 건배 구호가 뭐였냐면 이대로였어.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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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 술들을 드시고 그랬대요. 됐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 엄청난 경제 위기 속에서 이제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를 경매로 내놓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사업하는 운영하는 음식점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이 그냥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 감당을 못해서 빚을 못 갚아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가진 자들은 그때 너무 싸게 그냥 쓸어 담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IMF 이후에 사실은 한국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중산층이 많이 무너지고 모든 걸 다 가졌죠.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이대로 쭉.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모순이 계속 쌓여요. 그러다 결국 폭발하게 돼. 바로 이 사건이 1170년 정중부의 무신정변이에요. 그래서 1170년 정중부의 무신정변. 여러분 무신이 뭔지는 아시죠? 군인, 군인.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실은 군사정권의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정권이 출현하면 고려 때 무신정권이 출현하면 이게 딱 100년 가거든요. 딱 100년. 딱 100년. 딱 100년 가는데 우리가 이 군사정권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딱 두 번 배워요. 한 번이 고려시대 무신정권 그리고 또 한 번이 현대사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할 거예요. 그 군사정권 얘기를 할 거야. 되죠? 이렇게 우리 역사에선 군사정권은 딱 두 번 나옵니다. 근데 무신정권은 실제로 한 세 토막으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신정권 초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아주 난리가 나요. 되죠? 자, 그러다가 누가 등장하냐면 최충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민 부자를 죽이고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 자,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대 60년간 최씨 무신 정권이 유지가 됩니다.
원래 그이 독재는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이 그리고 가진 자들이 정권을 오래 유지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이런 방법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충원처럼 최씨 무신 가문이 정말 모든 걸 다 잡지 않아요? 이런 독재는 오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얼마를 가냐면 4대 60년을 가요. 이 최씨 무시 정권이. 그러면 이건 뭘 보여주냐면 최충원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정말 다 때려 죽여요. 되죠? 원래 저런 그러니까 극단적인 독재는 오래 못 가거든. 근데 60년 그것도 4대 아들, 손자, 증손까지 가거든. 그러면 진짜 다 때려 죽인 거야. 되죠? 네, 우리가 나중에 현대사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되죠? 독재 정권이 오래 가잖아? 절대 오래 가. 그냥 정상적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야. 정말 다 죽인 거야. 되죠? 네, 그래서 자 최씨 무신 정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고요. 자 최씨 무신 정권이 4대 60년인데 60년 뭐 정확하게 62년인데 그냥 60년 하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 최씨 무신 정권 60년 중에 뒤로 40년을 잡잖아요. 뒤로 40년. 그럼 요 뒤에 40년은 뭐냐면 대몽항쟁이에요. 대몽항쟁. 됐죠? 그러니까 바로 요 시기가 몽골이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 몽골에 대항해서 40년간 항쟁을 해요. 그러니까 되죠? 그래서 이 대몽항쟁을 할 때는 이 몽골 애들이 근데 오늘날 역사학계에서도 가장 미스테리한 애들이 몽골이에요. 왜냐면 얘들은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도 그냥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외계인이라고 얘기해요. 외계인, 외계인. 그냥 뭐 어벤져스들이야. 됐죠? 왜냐면 옛날 전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성전이라 그러거든. 공성전의 기본은 여러분 공성전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성백기, 성백기. 성백기 전쟁의 기본은 무조건 여러분 방어하는 자가 유리하게 돼 있어요. 방어하는 자가. 성을 뺏어야 되는 밑에서 공격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게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공격하는 팀이 이동 거리까지 길잖아. 그러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공성전의 기본은 이거야. 공격이 3이고 방어가 1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밸런스가 맞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성을 그냥 무너뜨리려면 공격하는 자는 안에서 방어하는 애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네다섯 배 많아야 돼. 됐죠? 근데 이게 몽골 애들은 설명이 안 돼요. 특히 남송이랑 그 쿠밀라이가 남송 멸망시킬 때 뭐 이럴 때 보면 이게 방어하는 애들이 10이야. 근데 공격하는 애가 1이야. 그 전쟁이 금방 끝나.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애들. 됐죠? 그냥 한 명 한 명이 다 황비용들이야. 됐죠? 그래서 그냥 황비붕 그리고 날아다니는 게 끝이야. 됐죠? 이게 몽골이에요. 그래서 몽골은 설명이 안 돼, 설명이. 그리고 이들의 정말 속도전. 이 속도도 사실 설명이 안 돼.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엄청난,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 지금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잖아. 물론, 오늘날은, 통신, 그 다음에 뭐 교통, 이런 여러 개가 발달해서 공간이 파괴되다 보니까,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미국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제 정복전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 진짜 몽골 같은 나라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유일한 나라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중국 대륙 전체 그죠? 만주 포함해서 그리고 오늘날에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래서 중앙 여기서 말하는 중앙아시아가 그 탄탄탄으로 끝나는 애들인데 얘들 대빵 놀보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 탄탄탄 있죠? 중앙아시아 애들. 걔들 대빵 커. 그리고 인도는 북부만. 됐죠? 그리고 오늘날에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전통.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그 페르시아의 전통을 잇는 이란, 이라크. 싹 다. 그리고 딱 소아시아 반도까지. 됐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터키 바로 밑에 거기까지 아라비아 반도 일부 빼고 아라비아 반도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가 제일 깨끗했을 때야. 그러니까 세계 지도가 씨발 졸라 깨끗한 거야.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래, 몽골 그럼 끝이야. 그렇죠? 그랬던 시대야. 그렇죠? 근데 그 몽골한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대단하죠. 우리가 더 대단하죠. 우리가 덤벼 이거 몇 년 한 거야? 어? 야 신발 덤벼 이거 몇 년 했어? 이거 40년 했어요. 40년 대모 항쟁 40년. 그죠? 자, 그래서 뒤에 40년은 최씨 정권의 대모 항쟁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씨 무신정권, 무신정권이 결국 무너진다라는 게 뭐냐면 이 대모 항쟁의 주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무너지면서 개경으로 환도하게 돼요. 환도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도읍이 되돌아온 거야. 원래 고려의 도읍이 수도가 개경이잖아. 그럼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다니까. 어디 갔었다고요? 강화도에 갔었다고. 그래서 대모항쟁 40년은 강화 천도 40년이야. 되죠? 그래서 강화도에 가 있다가 항복하고 개경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무신이 무너지고 권문세족으로 넘어가는 건 뭐야? 이번에는 대외 상황인 거야. 그죠? 그래서 아까 상황이랑은 좀 다르지. 자, 그 다음, 이제 원간섭기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항복하고 와서 우리가 원나라한테 간섭받아서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한다?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신에 단 이제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요 시대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교하는 시기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근현대사에 가면 일제강점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얘기를 하는데 일제강점기는 진짜 나라를 빼앗긴 거야. 대한제국의 주권이 공식적으로 소멸한 거야. 됐죠? 그런데 고려는 그건 아닙니다. 됐죠? 우리가 이 40년간의 저항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 몽골 애들도 질렸고 고려 정부도 힘든 거야. 그래서 서로 절충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를 잘 섬기고 조공도 잘 바치겠다. 그러나 대신 고려라는 왕조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고유한 풍습 이런 것들도 그대로 인정을 해라. 그래서 나름 타협을 보고 개경으로 돌아간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됐죠? 자, 보통 자주성의 상실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국권을 뺏긴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원나라에 좀 간섭을 많이 받았던 시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일제강점기랑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되죠? 아,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를 기존 질서의 붕괴의 시대라고 한 건 이때가 너무 혼란기였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무신집정자들 얘기 잠깐 하겠지만 이때 세상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진짜 쿨해요. 뭐냐면 지금 최고 권력자 있지? 걔를 죽이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힘께나 쓰는 놈들 중에 좀 배포가 있는 자들 있잖아. 야, 남자가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뭐 이런 놈들은 한 번씩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해 됐죠? 그래서 엄청난 혼란기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권문세족기는 자주성의 상실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의 고려의 국왕들은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요. 이름에 충자가. 그래서 충 무슨 무슨 왕, 충 무슨 무슨 왕 이렇게 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충 열왕, 충 선왕, 충 수광, 충 해왕, 충 모광, 충 정왕 이렇게 여섯 명의 충자 이름을 달고 있는 왕들이 등장하면 원간섭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때 바로 기득권 세력이 누구냐면 권문세족들이에요. 권문세족. 근데 이 권문세족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철저하게 등지고 일본 편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켰던 친일파들을 생각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친원파라고 합니다. 친원파.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권문세족기 이렇게 되는 거야. 되죠? 자, 그다음 마지막. 자, 마지막에 이 고려사회 모순이 깊어지는 가운데 자, 새로운 신흥세력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신진 사대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들은 사상적 배경이 바탕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적 소양을
밑바닥에 깐 사람들이야. 그죠? 네, 그래서 정도전, 정몽주, 조준 뭐 이런 자 신전 4대부들이 등장을 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새로운 화두가 뭐냐면 바로 개혁 대 보수의 대립이야. 되죠? 오케이. 자, 요건 이제 마지막 시대 말기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게 돼요. 그 사회 모순이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사회 모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 시대에 대한 갈망은 커져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고 준비하는 신흥 세력들이 등장을 해. 모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래서 그 실제로 뭐 아직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풀이방 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공부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식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기거나 아니면 뭐 대충 아무거나 때우거나 자꾸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 Goes around, comes around야. 나에게로부터 나간 건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 그 다음에 실제로 소미라는 게 1년, 2년 되게 짧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몸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잘 들으세요. 특히 여자들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1, 2월 문제풀이반 갈 때쯤 되면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일단 체력이 떨어지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계속 졸리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식사 잘 드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만의 그 조그마한 거라도 자기만의 뭔가 운동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헬스클럽 끊어서 PT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수영장을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뭐든 간에 자기만의 운동법은 좀 있는 게 좋아. 예를 들어 뭐 짧은 거리는 좀 그냥 걸어 다닌다든가. 됐죠? 또는 자기 전에 뭐 가볍게 뭐 자전거를 좀 탄다든가.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런 것도 권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상담하다 보니까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그 교수님이 수업 전에 말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대. 그래서 그 자전거 중에 그 조그만한 자전거 있잖아. 집에서 타는 거 바퀴 없는 애. 이렇게 X차로 돼가지고 요즘에 그런 거 많은데 이렇게 안 쓸 때는 이렇게 접어놔도 돼. 왜냐하면 자전거를 실내에서 운동하려고 큰 거를 가지고 오면 그게 좀 부담되잖아. 그죠? 그리고 가족들이 싫어해. 그리고 나중에 그거 빨래거리 돼. 빨래거리, 옷걸이 돼. 그래서 그 X자로 이렇게 공간 좁게 차지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로 예를 들어 뭐 하루에 자전거를 뭐 40분을 탄다. 그럼 이제 땀 쭉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때 뭐 거기서 자전거 타면서 영어 단어는 거기서 외운다. 라든가 뭔가 자기의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씩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됐죠? 네, 그래서 뭐 말 넘김에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반 마지막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정말 시험이 가까이 오면 오히려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정말 그런 감정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근데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씨발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상담할 때 실제로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요. 심한 경우에는요. 일단 불면증 때문에 문제가 돼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예민해지면서 이 체하기도 잘 체하고 그 다음에 불면증.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난독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들도 저는 상담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병이 아니라 스트레스야. 시간이 좀 지나면 그리고 시험 끝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난독증이라는 게 뭐냐면 글 안 읽어지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 계속 읽는 거야. 그래서 안 읽어지니까.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 시험 시간에 그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잘 안 읽어져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도 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실 때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건 밤이 가장 깊었을 때가 사실은 새벽이 가장 가까이에 봤을 때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도저히 빛이 없어. 도저히 어제 같은 해가 뜰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가장 밤이 깊었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야. 됐죠? 사회 모순이 깊어갈수록 새 시대에 대한 갈망은 커져요.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주체가 되는 신흥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혁대 보수의 대립. 되죠? 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주요한 다섯 지배계층. 자, 일단 기둥들을 세웠습니다. 됐죠? 이 가장 기초예요. 고려사를 볼 때 가장 베이스야, 베이스. 자, 시작합니다. 자, 지배계층 다섯 단계 순서 헷갈리지 않겠지? 자, 갑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호족. 그리고 성종 이후에 문벌귀족. 모순이 엄청나게 깊어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 뭐라고? 무신정변. 무신정권은 100년을 가는데 왜 무너진다고? 여기는 좀 특이해. 왜 무너져? 대외 문제야. 누구랑 싸우다가? 몽골. 그래서 몽골과 싸우다가 항복하면 이제 무신은 무너지고, 왜냐하면 대몽항쟁의 핵심이 무신이었기 때문에. 자,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간섭기. 그 원간섭기에 원나라 편에 섰던 새끼들이 있다 그랬잖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그들을 뭐라 그래? 권문세족. 권문세족. 그 권문세족이 친원파예요.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런 모순이 증폭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강망하는 신흥 세력이 등장을 해. 이게 누구라고요? 신진사대부.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지배계층 다섯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요 시대에다가 이제 제가 왕들을 한번 얹어볼게요. 자, 왕 얹으면 1달락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기본반에서 준비한 기본적인 얘기가 좀 1달락이 되는데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 왕 이름 외우는 거야. 자, 갑니다. 첫 번째, 이 호족의 시대에는 자, 태조. 나중에 이제 조선, 바로 다음 시간에 조선 갈 건데 조선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고려조선 조선조선은 아니 고려태조 조선태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정말 쿨한 장수야.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큰 욕심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국왕이 되고 나서 업적도 없어. 그런데 고려의 태조 왕건은 달라요. 이 사람은 뼛속 깊숙이 정치인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원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게 무섭잖아. 그죠? 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뭐 바깥에서 인기 있다 그래도 정치권에 들어오잖아? 정말 다 털려요. 됐죠? 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정치 못해. 됐지? 싹싹 털려, 진짜. 자, 보세요.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은 업적이 되게 많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고려 태조. 자, 그리고 그 다음 광종. 엄청나게 왕권 강화한 사람이야. 광종은 엄청나게 왕권. 여러분,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지 않아? 어? 크레이지 킹이야, 크레이지 킹. 그래서 진짜 다 때려 죽였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고려를 건국했던 200여 공신 가문 중에 광종 제위기를 거치고 나면 살아 숨 쉬는 자들이 딱 20가문 남아요. 진짜 싹 다 때려 죽인 거야. 되죠? 네, 그래서 크레이지 킹 광종. 그리고 광종은 누구랑 세트냐면, 광종은 누구랑 세트냐면 성종이랑 세트예요. 성종. 그래서 이번에는 귀족들의 반격. 그래서 광종이 너무 왕권 강화했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로 제어할 거야. 여기서 단어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왕권 강화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오거든. 근데 왕권 견제라는 건 없어요. 되죠? 다음 왕권 견제 정책 뭐 그런 건 없고, 그 다음에 국왕의 업적인데, 아니 물론 기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국왕의 업적이 왕권 견제, 왕권 제한 이런 건 없어요. 되죠? 그러면 왕권 견제, 왕권 제한을 교과서에선 뭐라고 말하냐? 기출 선지로는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하냐면 유교 정치의
실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성종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유교 정치의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정치 실현이라는 말은 말을 바꾸면, 그러니까 아니 말을 풀면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국왕이라 할지라도 국왕권의 행사를 유교의 틀 속에서 해야 한다요. 그 틀을 벗어나면 왕이라 할 수 없다요. 그러니까 왕권에 제한이 가해진 거잖아. 그죠? 이걸 교과서적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유교 정치의 실현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성종 때는 광종과 반대되는 정책이 되게 많아.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기출 현황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고려 정치사 기출 1번이 누구냐면 1위가 태조, 광종, 성종. 이 초기 국왕이 출제 1위야. 됐죠? 근데 전통적인 1위는, 근데 초기 국왕만큼 실제로 나오긴 했어요. 거의 둘이 삐까뜨는데. 자, 그러면 전통적인 출제 1위, 그래서 오늘날도 많이 나오는 건 누구냐면 공민왕과 원간섭기의 왕들 있죠? 여기 충충충충 아까 이름 왕 이름에 충자 들어간다 그랬잖아. 왕이 충성의 대상이 어디 있어? 있다니까. 이때는 있다고. 이때는 누구야?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요 시기를 공민왕과 원간섭기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가 원래 전통적인 출제율 1위예요. 그래서 고려 정치사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모든 시대가 다 균등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 파트랑 요 파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좀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했는데 좀 잘 안 외워져도 다음 회독에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다 깡그리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기출, 출제율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공부라는 게 진짜 강강강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강약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는 계속 아웃라인을 잡아드릴게요. 자, 어쨌건 자,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 태조, 광종, 성종. 되지? 완전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외울 것도 없지? 광종, 왕권 강화. 성종, 유교 정치의 실현. 그리고 태조 왕건은 중요하다고.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 끝.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문벌귀족 시대예요. 자, 문벌귀족 시대로 넘어가면 일단 제가 축을 세 개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축을 먼저 세 개를 세울게요. 자, 첫 번째. 자, 성종은 자,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문벌귀족 얘기할 때도 왜냐면 성종이 그 딱 기준이잖아. 그지? 그렇다 보니까 양쪽에 오버랩되는 거야. 양쪽에 다 걸리는 거야. 자,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 성종. 그 다음에 문종 때는 문벌귀족 사회의 심화. 됐죠? 자, 그리고 인종 때는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이 표출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문벌귀족 시대, 자, 왕들 중심축을 세워볼게요. 자, 갑니다. 성종, 문종, 인종이에요. 됐죠? 됐지? 성종, 문종, 인종. 됐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나머지 왕들을 넣으면 되는데, 해볼게요. 자, 현종. 현종은, 일단 현종의 업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고려의 지방제도의 기본 틀은 이 사람이 다 만들어요. 다 완성해요. 됐죠? 그래서 현종 그러면 지방제도의 완비. 되죠? 자, 그리고 숙종. 자, 숙종은 뭐 뒤에가 말씀드릴 건데 숙종은 뭐 여러 출제 포인트 꼭지가 있긴 한데 숙종은 제일 유명한 게 그 자기 바로 밑에 친동생이 제일 유명해. 이 사람이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그래서 의천이 활약했던 시기. 이때가 숙종입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종. 숙종의 아들인데 예종은 나중에 우리가 중앙육부 하면 이제 뭐 설명을 하겠지만 이호의 병영공. 그래서 저 예종이라는 묘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화, 학문적 업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됐죠? 그래서 예종은 문화 그리고 학문 이쪽으로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예종이 약간 트렌드야. 그래서 숙종 예종이. 그래서 숙종 예종이 요즘엔 공무원 한국사에선 정말 제법 나옵니다.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성종, 문종, 인종까지 해서 문벌귀족 사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인종 시기에 문벌귀족 사회 아까 모순이 폭발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이 인종의 아들이 의종이거든요. 이 의종 때 바로 무신정변이 터지는 거야. 되죠? 이렇게 바로 이어질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두 개 소개만 할게요. 자, 하나는 1126년 이자겸의 난. 그리고 또 하나는 1135년 묘청의 난. 이 묘청의 난은 교과서에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어쨌건 이자겸 묘청이 보이잖아? 그러면 문제 출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잘 들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문벌귀족 사회 모순이 졸래 깊어졌구나. 야, 문벌귀족 사회 곧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왕은 어느 왕이겠어? 당연히 모순의 표출인 둘 다 인종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문벌귀족 시대 왕 6명입니다. 자, 6명 일단 이거는 외우고 갑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고려왕 다 하는 거 아니야. 중요하지 않은 왕 다 날렸어. 어? 여기 혜종이랑 정종도 있고 그 다음에 경종도 있고 그 다음에 목종도 있고 그 다음에 덕종 정종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지금 막 날리면서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지금 주요한 국왕만 얘기하지 모든 국왕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섯 명의 국왕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리듬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성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 일부러 호흡을 다르게 한 이유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실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6대 국왕, 8대 국왕, 11대 국왕. 그러니까 여기는 연속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연속이야. 15, 16, 17이야. 됐죠? 그래서 이게 몇 대왕인지는 몰라도 되고 제 말은 그 간극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문벌귀족. 왕 6명입니다. 시작할게요. 성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이야. 됐죠? 끝. 자, 그 다음 무신정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정권은 이 무신정권의 집정자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여러분, 최충원 이후에 4대 60년간 최시부지 정권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렇게 4대야. 근데 시험에서 최항이랑 최의가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 그래서 최충원, 최우.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순서 한번 외워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지미 자리에서 외우세요. 그냥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 열고 나가면서 까먹어도 좋아. 됐지? 그리고 여러분 한국사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까먹는 거에 대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원래 한국사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근데 어느 순간 자리 잡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한국사가 아무리 쉬워도 있잖아.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좀 쉽잖아. 그리고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험에 대한 카테고리 시험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 좀 제한돼 있는 과목이야.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한국사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을 생각해봐.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 근데 한두 달 잠깐 공부하고 금방 뭐 안 외워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세요. 됐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영어처럼 공부해봤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한국사는 솔직히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외국 까먹고 외국 까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죠? 근데 우리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시험 볼 땐 받아쓰기 하진 않잖아. 그죠? 빵꾸 채우진 않잖아. 손질로 다 나오잖아. 그죠? 자, 시작합니다. 정경인 채채. 정경인 채채. 정종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우. 되세요? 일단 뒤에는 쉽지. 4대 60년간 최씨 무신정권이니까 최채. 끝날 때는 최채야. 됐죠? 그 요 앞에만 조심하면 되지. 정경희, 정종부, 경대승, 이민. 그러면 저 때는 왕이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의종, 명종, 신종, 희종, 광종, 고종, 원종.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무신 집정자가 더 중요해요. 최충원이 자기 손으로 직접 세운 왕이 4명이야. 야, 너 내려와. 야, 네가 왕해. 그랬다가 이걸 이 짓을 4번 했다고. 그러면 최충원이 왕이야, 강종이 왕이야, 희종이 왕이야, 최충원이 왕이야. 이 시기는 최충원이 왕이라고 봐야지. 됐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정리할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정경인 채채. 정종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우.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신지사대부랑 검은세족 요 시기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한 방에 퉁치면 돼. 자, 시작할게요. 충충공. 충충공. 시험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출제율 원래 전통적으로 제일 높다 그랬지? 고려 9강 중에 출제율 1위. 그러면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됐죠? 공민왕의 업적이 출제율 1위야. 공민왕은 업적 순서까지 물어봐. 됐죠? 공민왕 안에 업적으로 순서 배치해야 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어. 그 정도로 출제가 많이 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되는 게 충선과 충렬이에요. 됐죠? 그래서 일단 충충공. 충렬은 원간섭기에 나타나는 변화 있죠? 원간섭기에 나타나는 변화. 이거는 다 충렬이야. 동로화제도, 부마국, 관제 개편, 왕실 칭호의 개편, 일본 원정, 도병마사가 도평사사로 바뀐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이제 지금 내가 막 혼자 말한 게 혹시 거슬려요?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어? 신발 외우고 있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모든 변화, 원간섭기 모든 변화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충렬이라고 찍으면 10번 중에 9번 맞아. 됐지? 근데 여러분 나머지 10번 중에 한 번까지 외울 거야? 그래서 그냥 끝? 됐죠? 그리고 충렬이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은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성리학이 수용되고 그 다음에 일연인 삼국육사 이순위가 제왕운기를 쓰는 게 요 시기가 언제냐면 이때가 충렬입니다. 충렬. 그래서 충렬은 사실은 문화 파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충선은 개혁의 아이콘이야. 그래서 뭔가를 좀 왕권 강화시키고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거지. 잘 안 돼요. 됐죠? 그리고 나면 자기 아들 충숙에게 왕위를 던져주고 자기는 그냥 원나라로 가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건 개혁의 아이콘. 그리고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 공민왕 때예요. 그죠? 자, 그리고 충모군요. 솔직히 진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나는 여기 와서 충모강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 왜냐면 실제로 고려사 공부할 때도 충모강 거의 다루지 않아. 여기 맨날 나와. 근데 특징이 뭔지 알아? 한 번도 정답이었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공무원 기출이 선지가 4개 필요하잖아. 그래서 항상 오답요원으로 나와요. 오답요원으로. 그래서 충무강 때 정치도감을 설치했다. 진짜 이 선지밖에 안 나와. 이건 이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공민. 완전 중요합니다. 그죠? 반원자주, 왕권 강화. 그죠? 나중에 이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민왕은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공민왕의 아들 우왕입니다. 자, 우왕은요. 이 시기가 정말 왜구들이 끝도 없이 쳐들어와요. 미친놈들. 밥만 처먹으면 오는 거야. 됐죠? 아예 그냥 고려로 출근을 해요. 이 미친놈들이. 됐죠? 그래서 맨날 쳐들어와.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우왕이 많다. 그래서 우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성계 세력과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1388년 위아도 회군, 위아도 회군 이후에 왕위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우왕이에요. 그래서 우왕이 많은 왕이야.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주요 국왕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 원가석기 들어가는 요 마지막 부분만 해볼게요. 자, 충충공 거기다가 충목이랑 우왕만 내가 추가한 거야. 자, 다섯 명입니다. 시작할게요. 충렬 모든 원간석기 그리고 상궁유사 제왕운기 성례계수용 그 다음에 개혁의 아이콘 충선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하여튼 시험에 맨날 나오는 오답으로만 맨날 나오는 충목 그냥 이 사람은 출제가 목적인 사람이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민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우안이 많은 우왕 됐죠? 다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창왕 공양왕이야. 근데 그 둘이 재위기간을 합쳐서 3년쯤밖에 안 돼요. 됐죠? 네, 그래서 거기는 됐고 여기까지면 끝. 그럼 이제 각 지배계층별로 자 주요 국왕들 위치 좀 세워봤네요. 이게 고려사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대외관계, 그 다음에 유학, 그 다음에 뭐 역사편찬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면 요 시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돼요. 고려는 실제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전부 뭐에 영향받냐면 지배계층의 특징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렇죠? 특정 국왕의 업적으로 그 시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요 틀로 고려사는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 틀거리를 일단 입문반에서 한번 잡아본 거야. 되죠? 자, 지배계층의 변동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제 우리 쉴 때 된 것 같아. 어? 자, 요거 한번 하고 쉬었다 갑시다. 지배계층의 변동 어떻게 된다고?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국왕들 위치 올릴 거야. 크게 네 그룹이야. 되죠? 왜냐면 마지막 권문세가랑 신사대부를 하나로 퉁쳤으니까. 첫 번째, 초기, 호족 시기에 뭐라고요? 태조, 광종, 성종. 태조, 광종. 나중에 복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내세요. 태조, 광종, 성종. 광종, 성종. 그 다음에 문벌귀족. 문벌귀족이 왕이 좀 많지. 여섯 명이야. 성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 돼요? 그 다음에 무신집정자 다섯 명. 정경인 채채. 정경인 채채.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우. 자, 마지막입니다. 충충공, 충렬, 충선, 충목, 그리고 공민, 우왕.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고려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 흐름을 개관했습니다. 자, 우리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시간에 제가 조선왕조 500년, 자, 빠르게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가시죠.